주식 투자의 원조 글로벌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사품에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어떤 개별 종목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 연구원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요. 또 초록창, 구글, 뭐 유튜브에다가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익한 컨텐츠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한동엽 대리 그리고 글로벌랩의 이현석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종목 소개에 앞서서 해외 주식 거래 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한동엽 대리님, 어떤 팁을 오늘 또 주실까요? 네, 이 글로벌랩에서 이제 일본 주식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예. 이제 왜 일본 주식을 주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일본에 대한 질문은요, 사실 왜 지금부터 일본을 주목해야 되는지보다는 사실 그동안 왜 일본 주식을 우리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본 주식을 사실 우리가 검토를 하지 못했던 이유들은 한 10가지 정도 오해들은 굉장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장표를 보시면 일본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뭐 잃어버린 20년, 뭐 10년, 30년. 사실 이게 기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한 100년 갈 것 같아요. 그 생각의 관성에 붙어서. 근데 이 첫 번째 오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쉽게 작년 올해 2분기에 일본 전체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적표입니다.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한 이제 30조 정도 벌면서 뭐 전체 상장 자산 마이너스 0.3% 조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한 11% 뒷걸음질 쳤죠.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전체 상장사가 한 30% 가까이 순이익 증가를 했고요. 이걸 사실 산업별로 보면은 전 산업에 걸쳐서 사실 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튼튼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성적표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걸 잃어버린 몇 년이래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게 뭐 국민 특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를 하기보다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이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동안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초로 한 10년 만에 4%를 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효율적으로 벌 수 있는지를 알아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쉽게 말해서 좋은 하이테크를 갖고 똑같은 힘을 들이는데 돈은 더 잘 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2012년부터 쭉 올라와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4.7%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엔저를 뭐 주구장창 밀지 않았냐. 아베노믹스의 효과다.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컴플렉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유로 해서 뭐 실적이 좋지 않았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쉬운 예를 볼게요. 우리 텔레비전 많이 보시죠. 삼성, LG, 소니. 당연히 저도 이제 삼성, LG TV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는 그런 어떤 언론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뭐 삼성, LG TV가 좋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사실 소니 TV의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TV 업체들 중에 가장 좋은 그 장사를 잘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팔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니랑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도 다르고 기업 특성도 좀 다르지만은 뭐 같은 기간 대비 소니는 한 7.2배 주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 2.7배 올라온 걸 보면은 어떤 곳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더 탄력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뭐 체감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초고령 국가다. 항상 따라다니는 꼬림표죠.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볼게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2030의 뭐 인구의 절반인 베트남과 가장 늙은 국가라고 뭐 비할 수 있는 일본을 비교해 볼게요. 근데 지금의 시기가 4차 산업혁명 시기인데 절대로 지금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산업의 시기가 아닙니다. 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뭐 기계를 부수는 막 운동도 있었죠. 절대로 뭐 젊은 인력이 많거나 인구가 많다고 해서 지금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런 2030이 절반이다. 과연 저들이 어떠한 하이 퀄리티의 일들을 하죠? 뭐 로봇을 만드나요? 아니면은 뭐 단순한 조립을 하나요?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일본의 어떤 그 제조업의 퀄리티나 하는 일들이 절대 초고령 국가라고 해서 발전이 더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를 들어볼게요. 뭐 앵커님은 뭐 오늘 불금인데 클럽 종종 가시나요?
저는 뭐 집에서 그냥 오징어에 맥주 먹습니다. 아, 저는 클럽 좋아하는데 그 일본 젊은이들은 지금까지 뭐 살면서 20, 30대들이 예, 예. 뭐 기간 동안 뭐 한 번도 그 부유함을 겪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클럽에 가면은 이 택시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저런 그 캡슐 호텔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예. 지금의 이제 젊은이들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택시를 타는 택시 경계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 유효 구인 배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학 졸업하면 취업 원서 쓰면 1.5개는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 붙고 반 개는 검토한다. 근데 한국은 0.6이죠.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검토할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이번 문은 오해고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튼튼하고 주식에도 덜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할 수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예. 사진을 보면요. 지금 뭐 장표에 보시는 것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일본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의 일본은 여기에 멈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일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뭐 강하게 말씀드리면 예. 앞으로의 일본을 모른다면은 우리의 뭐 10년, 뭐 20년 어떤 미래의 성장성을 찾을 수 있는 힌트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 전체적인 펀더멘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라이징스타 종목도 일본 쪽에서 많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라이징스타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앱 라이징스타 뉴욕 증시는 트롤리지 메탈이 2달러 18센트 올라와 있는데요. 마이너스 1% 기록하고 있고요. 세라곤 네트워크스는 거의 변화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20% 가까이 급등한 이노데이터는 5%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1달러 64센트, 우리 돈으로는 약 1,800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린더스 베스큘러 로보틱스,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종목 9%, 10% 가까이 올랐네요. 1.3달러, 우리 돈으로 1,600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D웍스 종목 코드 3250이고요. 거의 변화 없이 움직였습니다. OSJB 홀딩스 5912번 325엔인데 우리 돈으로 3250원 정도의 마이너스 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나이 전기는 6839엔인데요. 우리 돈은 약 7000원 정도죠. 어제 마이너스 3%. 그리고 오리엔트 코퍼레이션도 장이 안 좋았는데 어제 마이너스 2%가량 기록하면서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좀 집중하면 좋을지 더 종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랩의 이현석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인사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드렸네요. 네네. 예.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트릴로지 메탈이라는 종목을 좀 새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1년 4월에 설립된 광물 자원 개발 회사입니다. 이 본사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데 이 알래스카 지역에서 광물 자원을 채취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알래스카의 아티, 그다음에 보어나이트라는 광산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이제 엠블러 광산지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알래스카에 보시게 되면은 북서부 지역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알래스카에서 규모 7.0의 대 지진 한번 났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행히 지진 난 곳은 앵커리지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구글에서 실제로 구글 지도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남북경협주가 굉장히 좀 관심을 국내 증시에서 받고 있는데 예. 북한 자원개발 관련주들의 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 이 어떤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고리스크적인 그렇죠. 산업이에요. 그렇죠. 안정적인 자금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의 지금 인프라 투자도 제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은 뭐 이 수송이나 아니면 철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향후에 얼마나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까 리스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북한 자원개발 관련주에 투자를 받게야
당장 그 종목 파시고 이 종목을 사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에 주목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지구 온난화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상기후 뭐 엘니뇨 현상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 정말 너무 이 덥고 춥고 짜증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항상 기회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냐. 이 지구온난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북극의 항로가 새로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전부 다 녹으면서 예. 이제 뭐 자유롭게 북극 그 얼었던 항로가 개척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LNG 세빙선에 대한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부분이 현실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엊그저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북극권 서식지에서 석유를 캐겠다는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유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제 알래스카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러한 어떤 큰 사업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알래스카주의 여러 이제 노력으로 인해서 알래스카 관련 미국 종목들이 인기 몰이 중이니까요.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엠블러 광산지구 산업 접속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지진이 크게 났었던 그 이제 앵커리지 지역에 네 개 부동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철도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엠블러 광산지구에 지금 접속을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알래스카 부동산 관리국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초안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AIDEA라고 해서 알래스카 산업개발 및 수출국에서 알래스카 기업 및 프로젝트에 현재 이제 4억 2,500만 달러 그다음에 민간 투자로는 10억 달러 이상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이기도 하고 알래스카 주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타고 지금 굉장히 핫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네. 가격이 2달러 18센트예요. 우리 돈으로 네. 약 2,400원 정도네요. 네네,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리고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그 매수가는 현재 이제 2.19달러인데 저는 2.15달러, 그 다음에 2.20달러, 그 이제 사이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트를 좀 길게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 굉장히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3달러 정도로 좀 높게 그렇게 설정을 하겠고요. 손절가는 1.95달러, 조금 받자 붙여서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도 좀 좋지 않으니까 손절가는 좀 짧게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만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두 번째 종목 살펴보죠. 세라곤 네트워크스 이거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나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나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나와서 또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길게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제 하웨이 부회장이 체포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또 한번 휘청했는데 사실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질만 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 5G 관련주에 저는 좀 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이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의 어떤 그 5G 관련해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화웨이 기업에 대해서 좀 견제를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96년 7월에 설립된 이런 좀 연역이 오래된 무선통신 장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이제 저번 주에 제가 4.2달러 매수가를 드렸는데 현재 이제 매수가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손절가 3.8달러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7달러 잡고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높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갑니까? 네, 저는 5G 관련주 해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내 5G 관련주 업체와 좀 이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훨씬 좋습니다. 뭐 저번 주에도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내 이제 뭐 KMW나 아니면 대한강통신 이러한 종목들은 신고가 경신을 못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신고가를
하락세를 이미 경신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어떤 이 환경적인 부분의 차이, 클래스의 차이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트릴로지 메탈 그리고 세라건 네트워크 알아봤는데요. 하나금융투자 한동엽 대리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뭐 갑자기 그러셔서 예, 예. 뭐 해외 주식을 보실 때 뭐 항상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좀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지금은 어떤 시장 상황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ood company is always good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탐구들이나 스터디를 우리 글로벌랩 통해서 계속 해주시면은 저희 글로벌랩 검색하면 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글로벌랩 검색해서 유튜브, 구글 그리고 네이버 검색하시거나 핸드폰으로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랩의 이현석 연구원 그리고 한한금융투자의 한동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좀 변동성 있는 하루를 보낸 미국 주식시장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시장 장중에 하락폭 일제에 기뻤습니다. 유럽 증시 흐름과 마찬가지로 이 화웨이 CFO가 미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조짐이 더욱더 불거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우지수 장중에 700포인트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계속되는 무역 적자에 또 하나 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안으면서 이 하락폭이 깊었던 건데요. 그러나 막판에 월세저널 쪽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낙폭 만회한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뺑 주식 중심으로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나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에까지 성공하면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마감한 유럽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3%대 급락세가 펼쳐졌는데요. 범 유럽 지수가 3.31% 내리면서 브렉시트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 흐름 크게 빠졌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역시 화웨이 이슈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포함해서 일본과 중국 증시 일제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통신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ZTE 같은 경우는 6% 선전 증시에서 홍콩에서도 또 9%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통신장비 업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일제히 상승에 따른 부분 그 차이 두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살펴보셨는데요. 아시아, 유럽 깊었지만 미국은 오늘 반등에 성공했다는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